다이슨 에어랩 총평.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다이슨 에어랩을 리뷰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머리가 마르기만 했고 드라이는 다 안 된 상황이에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이슨 에어랩이 고데기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던데 어떻게 잘 보여드려볼게요. 우선 이거 상자부터 봐도 엄청 고급스러워요. 오픈하면 따란, 또 덮개까지 있죠.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가득가득 있답니다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우선 짜잔, 이렇게 굉장히 큰 몽둥이 같은 비주얼인데 크기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습니다. 세 가지 버튼이 있죠? 이게 풍량이라고 하면 될까요?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, 얘도 온도로 3단계가 나눠져 있고, 얘는 온오프입니다. 소리는 좀 큰 편이에요. 그 약풍으로 틀어서 보여드릴게요, 바람을.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바람의 느낌이 기존 드라이어랑 조금 다른 점은 좀 더 강한데 좀 더 부드러워요. 그리고 여기 락을 걸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뽑힙니다. 여기에 이 앞에 팁들을 교체해주면 되는 거예요. 다른 걸로 갈아껴볼게요. 이 친구를 보여드릴게요. 꼭 껴주면 이렇게 틀어볼게요. 자, 제가 왼쪽만 지금 그냥 쓱쓱 빗었어요. 근데 확실히 반짝반짝 스트레이트 느낌이 잘 나요. 제가 이거 사용법을 찾아보진 않았고 제 맘대로 써서 밖으로도 빗고 안에서 바깥으로도 빗고 하면 이렇게 아주 내추럴하게 스트레이트가 됩니다. 이쪽에 약간 정돈 안 된 머리랑은 조금 비교가 되죠. 이거 말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비슷하게 생긴 브러쉬예요. 근데 얘는 딱 봐도 조금 더 딱딱하죠.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브러쉬의 특이점은 이렇게 움직여요. 짜잔.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부드러워지는 정도? 말리면서 빗는 정도? 양쪽을 다 펴줬습니다. 찰랑찰랑. 이번엔 볼륨 브러쉬입니다. 롤 브러쉬죠, 딱 봐도. 이게 이런데 잡으면 뜨거워서 이 컬러가 있는 이 팁을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갈게요. 좀 시끄러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생겼어요. 이걸 제가 계속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뜨거운 바람을 계속 쐬고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잠깐 했다가 찬 바람으로 돌려서 식히고 있는 겁니다. 뜨거운 바람, 차가운 바람 돌려서 식히고 해주면 볼륨이 점점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여기가 눌려있던 게 좀 살아났죠? 이렇게 자연스러운 볼륨 살리기에는 좋은 건 것 같아요. 그냥 들쳐서 이렇게 갖다 대고 업! 이런 느낌으로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이 다이슨 에어랩의 굉장히 특이한 강점! 자동으로 말리는 롤 보여드릴게요. 화살표가 있어요. 이 화살표 방향대로 말릴 거거든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까미가 자고 있네요. 이렇게 끝에가 지금 C컬 마냥 말렸죠.
보이시나요? 여용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저는 좀 어려워요. 좀 어렵습니다. 그냥 근처에 갖다 대고 좀 기다리면 스르륵 말려요. 길이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해줘야 돼요. 저는 레이어드 컷을 해놓은 상태여서 안 그러면 길이 안 맞는 친구들은 다 삐져나오더라고요. 많이 하면 이렇게 안 감기는 애들이 생겨요.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근데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금방 말아요. 자, 이렇게 굵은 롤로 말았습니다. 됐네요. 짜잔.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을 말아볼게요. 이게 롤이 굵은 거 얇은 거 두 개씩 있어요. 얇은 롤로 오른쪽을 말아볼게요. 제가 이 얇은 롤은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. 오! 이거 마저 말아보겠습니다. 오, 얇은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얇지 않네요. 있으면 예쁠 것 같은 컬이에요. 보이시나요? 오! 와, 이거 앞머리 말기 이 얇은 롤이 훨씬 좋네. 자, 여러분, 왼쪽 머리, 오른쪽 머리 다르죠? 그쵸? 가까이서 보니까 확연히 차이 나죠? 두 가지 웨이브를 해봤습니다. 다이슨 에어랩 리뷰 같지 않지만 리뷰였어요. 오늘 다이슨 에어랩 리뷰 어땠나요? 제가 더 연구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손에 익으면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. 확실히 굉장히 빨리 말리고 고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잘 써볼게요. 안녕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.